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12일 MBC PD수첩이 MBC 몰락 7년의 기록을 방영했습니다. 공영방송사 하나가 어떻게 통째로 정권에 장악되어 갔는지 짚어가는 방송을 보며 그 과정을 조력하고 지방 MBC 사장으로 영전한 보도국의 전 간부들의 특히 눈이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항변하는 그런 이념적 확신범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학살의 총책임자였던 힘너의 부하장교로 악명이 높았던 나치 아이히만 체포 당시 사람들은 놀랐죠. 실제 그가 너무 평범하고 심지어 가정적인 사람이어서. 재판 과정에서 아이히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월급 받으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지시에 따랐고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국정원의 주도하에 군사작전처럼 진행됐던 MBC 장악과정에 기여했던 그들도 무슨 특별한 악당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 생활인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주어진 영달의 기회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 기회가 부여한 임무를 따랐을 뿐이었던 거죠. 사실 대부분의 친일파도 그랬을 겁니다. 친일파 이래로 이런 부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는 마땅한 증거를 마련해두지 못했습니다. 너도 그때 그 자리 가봐라. 어쩔 수 없다. 미래를 봐야 한다. 죄가 문제지 사람이 문제냐. 그렇게 넘어갔죠. PD수첩을 보며 공영방송을 통째로 와해시킨 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만은 물렁해지면 안 되겠다. 단호해야 한다.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 이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요즘 아주 자주 등장해요. 네. 네, 어제 우병우 전 수석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재만 안봉근 또 마찬가지죠. 네, 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거기 나와서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밀었습니다. 판결문에도 등장해요. 그 이영사 행정관한테도 예, 그렇죠. 지시를 따랐을 네. 뿐이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의자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사법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시를 따랐을 뿐이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의 국방부 또는 뭐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거나 정권의 비판적인 세력을 조직적으로 탄압한 청와대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이게 그 아이히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예. 유명한 사례죠. 예. 알고 봤더니 주변에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네, 악의 평범성이다라는 예.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히만 재판을 취재한 철학자가 그런 예, 보고서를 냈어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 PD수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방송 장악에 이제 협조를 했고 그리고 출세를 했는데 거기 보면 PD수첩을 하던 그 출신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전 정권 때 핍박을 받아서 그런 게 복수를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당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회가 왔고 그리고 그 자리가 준 임무를 열심히 한 겁니다. 예.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지시를 따른 결과가 이거거든요. 아이히만 사임됐어요. 그 네, 한나 아렌트의 굉장히 그 통설이 돋보이는 지점인데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죠. 이 변명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받아주는데 예, 그만 받을 때가 됐다. 예, 그런 생각을. 지난주 PD수첩 한번 볼만합니다. 네. 네, 그런데 아직도 지역 MBC는 파업 중이라고 하고요. 또 KBS도 여전히 파업 중인 상황도 있습니다. 자, 하도 최근에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SBS가 저녁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군 기무사령부가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현재 군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라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군 기무사가 자신들을 조사하는 국방부 조사 TF를 감청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문건이 나온 건데요. 기무사 요원이 감청을 해서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고 상부에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됐는데 한마디로 범인들이 형사를 도청한 겁니다. 네. 그렇죠. 범인들이 형사를 도청한 것이고, 예.
이게 이제 국정원 댓글 부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댓글 부대만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사이버 사령부 댓글 부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기무사의 스파르트라고 하는 댓글 부대가 있었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무사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더니 기무사에는 당연히 이런 감청 장비들이 있겠죠. 그거를 자기들을 조사하는 TF를 상대로 예, 활용해서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확보했다고 하는 문건이 나온 겁니다. SBS에 제가 보기에는 예,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특종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사령부 수사가 요즘 잘 안 되거든요. 예, 다 이유가 그렇죠. 있지 않겠냐 있었다 예. 뭐 이런 그리고 이 자체 보고 때는 김무사 예, 예. 김무사 문제 없다. 예. 장관까지 속였다라는 건데요. 보고서에는 김무사가 이명박 정부 초기 사이버 대응을 한 건 맞지만 청와대의 북의 남남 갈등 조장 정황들이 있어서 이것을 보고하는 수준이었다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청와대하고 장관 정도만 바뀐 게 맞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지만 그리고 대선 기간에는 댓글 활동이 없었다고 보고했거든요. 사이버사가 예. 이게 대선 기간에 댓글 활동 하라고 만들어진 곳이에요. 대선 기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정반대로 보고하는 거죠. 예. 이런 문건들도 삭제했었는데요. 다 포렌식으로 복구가 돼서 겨우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거 어설프게 삭제했을까요? 예. 급했나 봅니다. 자, SBS 굉장히 중요한 단독이고 특종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어제 군 기무사와 관련된 입장들이 나왔는데요.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관은 관련해서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하게 협조하고 자료 제공하고 있다면서 왜 이런 보도가 나는지 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본인도 속았거나 부하들에게 아니면 알면서도 이러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어쨌든 기무사령관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이 보도는 후속 보도가 기다려집니다. 네. 자, 군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했는데 저는 사실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이런 기관의 이 명백한 선거 개입은 구태타에 준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이런 거 절대 봐주면 안 된다 봅니다. 그렇죠. 군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니까요. 그렇게 한번 기준을 딱 마련해서 아, 이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하는 게 안 통하는구나 하고 모래에 박혀야 이게 끊어지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서 집행유예로 나오고 누가 무서워합니까 그거를. 자, 아마 후속 보도가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순요. 네, 어제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그러니까 구형을 했는데요. 어제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있는 아들의 손을 다시 한번 잡는 거다라면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틀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북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다. 그게 자신의 사명이었다. 뭐 이런 취지의 최후 진술을 했죠. 예, 그렇죠. 네. 한치의 의심도 없고 애국심을 갖고 성실하게 직무 수행했다라고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아직도요. 종북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본인의 사명이었고 다만 이게 빠졌죠. 누가 종북인지 간별은 내 마음대로 한다. 네, 이 문장이 빠진 거죠. 그리고 사실 자연인 아버지로서 이제 아들 얘기를 하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거슬러 올라가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과거 정보기관과 함께 혹은 본인이 정보기관에 있을 시절 그렇죠. 시작됐던 가짜 이 간첩 사건 조작했던 사건들 그 사건으로 뭐 몇십 년 감옥에 간 인간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일로 고통받았던 가족들. 그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눈길 한번 줬나요? 예. 저는 이분이 자연인으로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예. 그 자연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때 역할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역할.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선고 공판은 다음 해, 그러니까 1월 23일에 열립니다. 자, 관련 재판들 계속해서 뭐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순실 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최순실 씨는요, 지금 현재 동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데요. 계속해서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서 검찰이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광합수사를 당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끄는 검찰 조사는 못 받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죠. 윤석열 팀이 잘한다는 얘기죠. 예. 자, 최순실 씨 주장 더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에 전화를 걸어서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이정현 전 홍보수석, 그러니까 현재는 의원인데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등이 보도 개입을 했다라는 건데요. 검찰의 판단입니다. 과거 2014년 4월 21일에 KBS에 전화해서요.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아예 녹음도 바꿔달라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됐다면서 지난해 세월호 특조위가 고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런 기준을 아주 강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잘한 거라고 이 기소는. 그러니까 현 정부도 이렇게 아주 쐐기를 박아놓는 기소를 해야 이런 압력을 방송사에 못 넣을 것이고, 그리고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고, 홍보수석이 방송사나 혹은 기자들한테 자기 임무상 전화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뭘 빼달라, 뭘 넣어라, 뭘 교체해라, 명백히 간섭하는 건데, 이런 정도가 되면, 이런 전화가 되면 받는 당사자도 아, 이 사람 보낼 수 있다 내가. 당시 과거에 이정현 사례도 있지 않느냐. 아주 크게 처벌해야 된다. 봅니다. 예. 이렇게 한번 기준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자, 다음 순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걸쳐 6년 넘게 국가보훈처장 맡았던 박승춘 전 처장도 검찰 수사 받게 됐습니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친정부 간변단체들의 비리를 눈감아줬다라는 사실이요. 보훈처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봅니다. 자, 다음 순위요. 네, 어제 뉴스타파 보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시 연장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제 구속집행정지로 나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관련된 근거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구치소장의 구속집행정지 건의는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거고요. 또 호흡곤란의 원인이 과식과 수면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식과 수면제. 네, 그리고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의사가 김 회장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다라는 주장을 해서 풀려나오게 됐다라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사는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있어서 예. 오늘 자세히 다루려고 했는데 기왕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으니 네, 뉴스타파 기자분을 저희가 섭외해서 직접 취재 내용을 자세히 들어봐서 한 꼭지로 따로 다뤄볼까 합니다. 예, 뭐 하나의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알츠하이머형 치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것은 의료계의 흔한 표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포함해서 저희가 따로 한국지로 자세히. 그냥 제가 몇 마디 하고 말라고 그랬는데 어제 다룬다고 했더니 또 하나에서 해명 자료가 와서 그렇다면 아주 자세히 다뤄야겠다. 자,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최근에 비공개로 만나서 통합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라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안 대표는 통합 반대파 반발을 감안해서 통합 선언 후에는 이선 후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한 관계자의 멘트에 따르면 안 대표와 유 대표는 모두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강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통합 선언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사건 중심으로 워낙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은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보도되기 때문에 사건 중심으로 봐서는 이제 전체 그림이 안 보이고, 왜 이러는 걸까 전체 그림의 관점에서 보자면 안철수 대표 중심이나 또는 유승민 대표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이건 보수 재편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보수 재편이라는 큰 그림 하에서 봐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는 사안이고, 안철수 대표는 이제 그 보수 재편이라고 하는 큰 구도의 퍼즐 조각 중 하나인 거죠. 예. 유승민, 안철수 대표 모두 그 보수 재편의 이후에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각자 적극적인 거죠. 예. 지금 당장 뭐 몇 석이 이쪽으로 간다 또는 단순한 산수로도 지금 있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건 양쪽 모두 알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관없는 거죠. 그 숫자 노름이 아니라, 예, 보수 재편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지점에서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자신의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하고 보수를 선택한 것으로 사실 복잡할 거 없는 계산이에요. 예. 예, 국민의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 열고 다시 한번 통합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보수 재편이라는 큰 그림을 얘기하니까 다시 또 생각나는 게 연결해서 어제 이제 그 중국의 홀대 혼밥 프레임에 대해서 보수 매체들이 대단히 악의적으로 짰다 프레임을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프레임을 비판한 미디어가 없어서 제가 여기 다시 반복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다 초라하다 혼자 밥 먹는다 이런 이미지 만들려고 한 거죠 당연히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올해 내내 이제 보수 매체가 이제 이번 정부 출범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피로감이 곧 온다. 연말이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예. 근데 연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안 떨어져요. 떨어지기는 커녕 대통령 순방이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 국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외국만 갔다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 순방들이. 왜냐면 뭐 멀리 떨어져서 현안과 떨어져서 좋은 화면들 나오고 좋은 소리들 주로 나오니까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했고 다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기는커녕 마지막에 중국 방문으로 올라가게 생긴 겁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실제로 뭐 사드 경제보복 문제를 풀기라도 하면 그게 제대로 보도되면 얼마나 지지로 올라가겠어요. 그 뻔한 상황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거꾸로 막았어야 하는 겁니다. 예. 올해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채로 끝나야 왜 내년에 지방선거거든요. 바로 지방선거. 지금 이 바른정당 안철수의 국민의당 유승민의 바른정당이 합치려고 하는 것도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보수 재편의 연결선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홀대론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 순방을 주류 미디어가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공격한 사례는 없어요. 그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보통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는 대충 좋게 말해주거든요. 이번엔 가기 전부터 사실은 철저하게 프레임을 준비했다. 예, 그중에 이제 혼밥 같은 게 걸린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프레임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2부가 게스트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제목 하나 정도 읽고 제목 하나 정도 안 읽으면 아쉽잖아요. 네,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네. 해킹을 당해서 파산당할 위기라고 합니다. 아, 비트코인이요? 예. 비트코인 관련도 내일 한번 더 다루고 전문가도 따라 한번 보시는 것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저도. 자, 한미연합훈련 때 한미연합훈련을 평창올림픽 뒤로 연기하자, 미루자.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제안했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미국 쪽도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요. 미국 MBC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바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또 한 번 이제 소위 미들 파워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런 최근에 열심히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 중간자적 외교의 가능성을 엿본다. 뭐 이런 외신의 보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안 됐지만. 그러면서 미들파워라고 불렀는데, 성공한다면 미들파워로 다시, 예, 입지를 자랑할 수 있게 되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네. 홀대론 기사 여전히 나오고 있죠. 어제 그래서 저희가 중국 동아대 우승은 교수님을 모시고 잠깐 이야기 들어봤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오늘 한 번 더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대단히 흥분된 목소리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대단히, 압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는 홀대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홀대는커녕 시진핑이 왜 사드 철회를 하지도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환대하느냐고 중국 내에 비판이 있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환대받았다. 그걸 예. 왜 홀대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예. 예, 말도 안 된다라고
우수연 교수님께서 어제 짧게 짚어주셨는데, 그럼 방중 기간 동안에 그랬다고 치고요. 예. 그러면 이제 방중 이후에 예. 돌아가고 각자 이제 언론들이 차분하게 그 성과나 예.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방중 이후 중국 미디어가 보도하는 이 방중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짚어주시면 좀.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중 이후 중국 미디어의 방중에 대한 성과를 보면은 중국 당국의 심경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좌우 미디어가 자기 멋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거든요. 네. 중국 당국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중국 신화망은 18일자에서 네.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양국 정상은 관계 개선을 추진했고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해서 상당한 공통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 보도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대표적인 인민일보는 19일자에서요. 문 대통령의 수교 25주년 국빈 방문은 양국이 25년간의 우호적 발전 성과와 양국 관계를 중시함을 의미한다. 한중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교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해보라고가 있는데 문해보는 보도했고 그다음에 북경 청년보 북경에 예. 있는 16일자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사드로 빚어졌던 한중관계가 한 단계 더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중국 언론도 당연히 우리도 중국 언론을 인용해서 보도하듯이 중국 언론도 우리 언론의 반응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린다면요. 그. 오늘 이렇게 차분하십니까? 조금 이따 하려고 지금.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거는 보도를 인용하는 거니까요. 아,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예. 중국의 봉황망은요. 19일자 보도에서 우리 언론을 인용하는 가운데 네. 문 대통령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예. 그동안의 외교 공백을 잘 정리해왔다 예. 하면서 한중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해방일보는요. 문 대통령의 방중 관련돼서 한국의 언론 매체는 비판적 보도를 했다. 각계각층, 한국의 각계각층에서 방중 성과에 박수를 보낼 때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방중을 폄하했고 지금도 그 논조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안타까운 보도를 하였습니다. 네. 아, 우리 언론들을 다 보고 있군요. 예. 네.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국 언론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정작 홀대를 했다고 하는 나라에서는 자국 언론이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폄하다. 라고 비판을 하고,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건 알겠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언론 보도라는 게 좀 두리뭉실하고,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교수님을 다시 모시는 것은, 대체적인 언론의 반응은 알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 언론이 우리 보수 매체를 비판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교수님이 이제 어제 말씀하셨듯이, 어제 이제 시진핑의 측근 그룹 혹은 고위직과 동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맞습니다. 보조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언론에 나오지 않은. 예. 그런 이제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해석 혹은 예. 뭐 자기들끼리 하는 말들 혹은 예. 교수님과 사석에서 니네 예. 어떻게도 당연히 한국 대통령이 예. 왔다 갔으니까 그런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예. 얘기가 궁금해요. 그분들은 어떤 반응이 있느냐. 예. 예를 들면은 중국 공산당, 당의 예.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 핵심 간부가 있어요. 당에서도 어떤 부서냐가 중요한데 예.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예. 저랑 벌써 14년 동안 쭉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그런 말했죠. 이제 한국은 다시 중국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최후의 보루가 의미입니까? 되었다. 최후의 보루라는 말은 아시죠? 근데 네, 그 단어를 합니다. 네. 왜 그런 의미로 그런 뜻을 단어로 네.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 이 당국자들은 저한테 항상 그런 식으로 너스레를 떨었죠. 사실 중국은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16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6개 국가하고 해상 영토 영해 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싸워요.
그렇겠죠. 늘 있어요. 사이가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 항상 있겠죠. 사이가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그중에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 좋았거든요. 한국이 더군다나 조그만 약소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중견 강국이 되었습니다. 중견 강국인 한국만이 유일한 사이가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정성을 드릴 수밖에 없다. 라고 했던 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사드를 너무 형편없이 배치해갖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정 자체가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네. 네, 그런데 중국에. 다시 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통해갖고 한중관계가 복원되는 수순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한국은 다시 중국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보루인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 성과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중관계의 복원을 의미한다. 뭐 그렇죠. 잘 됐다고 평가한다는 거죠. 네. 혹시 그건 알겠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중국에는 대표적인 싱크탱크의 고위 간부 같은 경우는요. 네. 예를 들면은 이 양반은 미국 통으로도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분인데 네. 한국은 그 과거와 달리 중견 강국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한국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한국은 그 점을 제대로 알고 파악 활용한다면은 중견 강국으로서 미들 파워로서 한국의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 텐데라는 중국에서도 미들 파워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중견국 이제 중견 강국이란 말 쓰는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최후의 보루라든가 중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말을 우리는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매스컴이요 이와 같은 것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 모습을 잘 전달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미들 파워로서 어떻게 활용해 나가면 살아나가면 좋을지를 알려주지 않고 안 돼 해서는 안 될 것만 하니까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 국내 문제 잘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95년에 한국 나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 미국, 중국 유학을 다 하고 2004년부터 3년부터 중국 대학에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제가 잘 사는 집이 아니라 인천의 가난한 노동자의 자식인데요. 출마하시는 것도 알기 갑자기. 쌍꺼풀 흘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국내는 모르지만 국제는 네. 벌써 쭉 알고 있죠. 지금 상하이 있는 우리 대학에서도 외국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가 쭉 가르치거든요. 네. 150여 개국에서는 5천여 명. 늘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과 한반도를 그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걸 알 수 있는데. 피부를 느끼고 계신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네.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우리를 갖다 툭 하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샌드위치 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과거 20세기 6.25 직후 약소국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교수님이. 느끼기에는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중국에서도 느끼는 게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란 말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보루니까 그만큼 소중해하고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서로. 실제로 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되게 두려워하는데 네. 바보 같은 거예요. 덩치가 크고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통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허점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이라도 자기들하고 우호적인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짜 구로동 공돌이 공순이라는 엄청난 힘든 시기를 거쳤고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갖고 중견국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아직도 자기비하합니까? 우리는 고래사음의 새우등이 아니라 몰라. 우리는 이제 중견 강국이기 때문에요. 중견 강국이다. 우리는 이제는 중견 강국을 외교를 해야 돼. 저는 이런 말 하면 이렇게 억울해고 막 눈물 날라고 해요. 억울하시다. 우리는 약소국이 아니라 중견으로서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를 해갖고요. 돌고래라서 오늘. 지환지투도 우리가 잘 리드하면서 활용하면서 예.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돌고래는 뭡니까 교수님? 돌고래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으면 이런 말 했겠습니까? 예. 우리는 지환, 미국이나 지투, 중국 같은 덩치는 안 됩니다만 예. 우리는 이제 그런 나라들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로 성장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돌고래는 덩치가 작아서 고래보다는 힘이 약하지만 예. 민첩하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고래한테 잡아먹히진 않죠. 고래하고 공생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돌고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외교도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데 예. 20세기 약소국 외교의 대미 외교 위주 일국 외교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변화되는 외교에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중견 각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중견 강국 외교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흥분하기 시작해요. 아. 숨 좀 쉬시고. 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돌고래 외교.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미들 파워라는 외신의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실제 아시아 타임즈인가요? 거기서 메코이던가요? 그 기자가 미들 파워로 한국이 그 전환하고 있다. 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 열받으신 건 이 중국 홀대니 이게 다 이제 소위 약소국이 당하는 거 아니냐. 자기 비하예요. 예. 자기 열등의식이에요. 지나친 컴플렉스. 그러니까 매스컴들이 몰라서. 아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95년부터 밖에 나가서 쭉 살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것은요. 네. 국제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우리 국민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 것. 저는 벌떼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10년 전부터. 네. 벌떼 여왕벌을 잘 만나서 좋은 방향을 리더되면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잘못된 여왕벌을 만나고 잘못된 방향하면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4대 강국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단결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결력이 강한 우리 한민족을 잘못된 지도자라든가 이상한 매스컴들이 잘못 이끌고 나가면 우리가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중국의 그 방중 외교가 홀대를 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 관점에서 사실이 아닌데 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구나 하고 화가 나셔서 지금 흥분하신 거죠. 매스컴이 네. 매스컴이 가장 문제예요. 이거는 보십시오. 제가요. 제가 이제 강연 같은 걸 많이 나가는데 제 강연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들으면 딱 알아요. 저는 네. 차이나 현상이란 말을 벌써 오랫동안 썼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차이나 현상이. 차이나 현상은 중국 관련된 현상이겠죠. 하하하. 네. 어떤 거냐면요. 똑같은 저도 뭐 공장장님도 똑같은 한국인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라는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한국에서 한국 매스컴을 통해서 파악하는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저처럼 한국인이 중국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느끼는 중국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해서 그렇죠. 차이 현상이에요. 엄청난 차이 나겠죠. 우리 매스컴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오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가. 중국은 지저분하다, 뭐 사람들 무질서하다, 뭐 네. 불량식품 많다, 그거 맞거든요. 저는 그거 더 잘 알아요. 저는 현장에 사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총수님도 단점, 장점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왜 한쪽만 부정적인 것만 보여줌으로써 손가락질만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관계 됩니까? 사실은요. 이런 말하면 중국을 피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중국이 아직 불량식품만큼 짝퉁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우리로서는 다행인 거거든요. 불량식품 짝퉁을 중국 사람들도 중국 기업, 중국 제품 안 믿고 안 사게 돼요. 그러니까 외제를 쓰는데 미국과 일제는 싫고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한국제, 한국 기업, 한국 문화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무. 아니 저는 이제 정말 그렇게 느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 중국 가서 다시 교수 생활 하시겠어요? 아 저는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어차피 중국인들하고 얘기하면서 서로 국익을 위해서 TV에 타고 하는 것인데요, 뭐. 아니 주제가 홀대 맞느냐 아니냐 해서 굉장히 많이 신도가 나갔는데 앞으로 그 주제는 또 한번 마련해 볼게요.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여하간 교수, 뭐 언론 매체도 그렇지만 근데 언론 매체만으로는 정확하게 심증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교수님 주변에 그 중매 고위직에 있거나 혹은 뭐 탱크탱크에 있거나 혹은 시진핑 측근 그룹에 속하는 분들 대학 동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요 외교를 통해서 한중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중국에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예. 중국 당국자들은 한국에 대해서 한자성어로 얘기한다면 노심초사. 항상 노심초사입니다. 아유, 쟤네들이 또 미국 쪽으로 더 많이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끌어들일까라는. 왜 노심초사합니까? 조금하고 보잘것 없다면 그런 생각 안 하죠. 눈치 보지 않습니까? 사드 제대치도 한 번에 쫙. 너네랑 끝나도 좋아하지 않고 찔끔 부렸다가 눈치 보고 찔끔 부렸다가 눈치 보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확 버릴 수 없거든요. 확 가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이런 국제사회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 매스컴들은 정확히 보도해갖고 우리 사회가 21세기 중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그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유도하시니까. 이 주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른 주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런 주제로 중요해요. 다시 한번 시간을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떨립니다. 오늘 이렇게 안 하려고 우리 애가 신신 당부했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동아대 우승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합과 통합을 놓고 국민의당 네 분이 심상치가 않죠. 호남 지방의원들 의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국민의당 원내대표 장일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장경원입니다. 네. 네. 호남 민심의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가까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따라 한번 모셨는데. 네. 전남도, 전남도의원. 예. 전남도의원들은 네,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네. 뭔가요? 예, 네,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반 전에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고 양당 명치를 깨고 다당제의 가치를 높이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네. 국민의당으로 탈당을 해왔고 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창당 당시의 정체성이나 호남 정신과 다르게 지금 통합 논의로 지도부에서 국민의당이 분열되고 있어서 전남 도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민심은 지금 굉장히 서늘한 편입니다. 그 호남 뭐 전국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지금 호남을 기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호남의 민심이 중요한데 호남 유권자들은 네. 이 통합에 대해서 싸늘하다고 느끼신다는 거죠? 예, 예. 지금 뭐,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이제 지방선거가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왜 안철수가 있는 국민의당에 있냐. 차라리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 민심은 그렇고요. 지금 지방의원들이 네. 국민의당 지도부에게 또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민심을 네. 듣고. 아, 저희들이 예. 전남도의회에서 며칠 전에 어제 그제 지금 그 전남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도의원들 요청으로 인하여. 예.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가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 출마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당의 지지율은 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제 호남에서는 한 10몇 프로 정도가 됩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체제로 벌써 뭐 면접까지 하고 또 선거의 룰도 지금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통합 논의로 해갖고 모든 것이 지금 수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 의원들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간담회를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시켜주라. 또 안철수 대표가 도저히 지도력을 상실한 것 같아서 새로운 지도부 비대위를 구성해주라. 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나름의 비전과 네. 그림이 있고 그래서 통합 드라이버는 멈출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말씀하신 그런 요청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네. 지금 전남도 의원이 25분인가요? 네, 25이십니다. 네. 도의원 네. 지금 원내대표신데 그 도의원들의 네.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 당내에 있으면서 계속 지도부에 항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단 행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무소속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때 네. 국회의원님들은 설까지 그 기다려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또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달 말까지 지도부에서 통합 논의를 중단하지 않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탈당을 감행하겠다라는 뜻을 지금 피력을 했습니다. 아, 12월 말까지 통합을 네. 중단하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 네. 25분 모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5분 예. 네, 탈당계를 당대표인 저한테 지금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하. 그 전남도의 25분의 도의원들은, 네. 원내대표이신 장인 의원에게 탈당계를 이미 작성해서 이름해 둔 네. 상태다. 예, 예. 그래서 그 기한을, 올해 말, 12월 말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12월 말까지로 두고 그때까지 통합을 멈추지 않으면 탈당,
그러면 의원님이 결단하면 25명이 같이 탈당하는 거네요? 네. 예. 물론 한두리 정도는 뭐 빠져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다 한다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통합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12월 말 이전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예. 정도에 아예 뭐 그런 얘기도 보도가 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정도에 예, 예. 그렇습니다. 통합 선언을 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즉시 탈당하는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은 탈당하는 걸로 네. 지금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저희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의회하고 예. 전남북도의회하고 지금 물밑접촉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면 호남에 있는 그 단체장이나 지금 뭐 도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도 지금 같이 연대해서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광주 시의원, 그리고 네. 전북 도의원, 지금은 이제 전남 도의원 25분이 중지를 모은 거죠. 예, 예.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네. 전북과 광주 시의원, 시의원 혹은 도의원들과도 만약에 그렇게 통합을 갑자기 선언해 버린다면 연대 행동에 네, 같이 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혹시 광주 시의원이나 전북 도의원들은 대략 어떤 뜻인지는 아십니까? 아이 뭐 그분들하고 이제 저희들만 예. 예, 전남 도의원들만 계속 그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많은 논의를 해 왔지. 그쪽하고는 지금 또 그쪽 나름대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결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쪽 사정은 어떤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전남도는 이미 중지를 모았고 다른 전북과 광주도 만약에 그런 선언이 나온다면 같이 행동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왜 이런 통합 드라이브를 한다고 이 도의원들은 분석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야, 물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기는 합니다. 다른 정당과 통합을 이해가지고 의원한테를 예. 통해서 예예. 새로운 동력을 얻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겠죠. 당의 지지도가 예,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네. 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가 대선을 치를 때 대선 때 통합정당, 그 다른 정당과 통합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왜 안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놔두고 갑자기 예.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5개월 앞두고 지금 갑자기 통합 드라이브를 예.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호남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는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한 게 뭐 서너 가지 있다라고 국회의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통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는 있다라고 이렇게 예, 여론조사에 나왔다고 그래요. 예. 전국적으로 지지도라든지 네네. 호남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뭐 한 10% 정도 오른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민심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정당이 어차피 적폐 대상인 사람이었고 또 우리 유승민 바른 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개성을 못하겠다라는 뜻으로 전번에 또 한번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또 안철수 대표가 길게 가게 되면 바른 정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뭐 얘기하시는데. 알겠습니다. 호남의 민심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전남 도의회 국민의당 원내대표 장혜려 의원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노래가 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에 벌어진 일들을 저희가 쫙 논평해가는 시간인데, 아무래도 이제 방중. 워낙 말이 많았어요. 홀대론, 혼밥론, 뭐 등등등. 할 말 많으시죠? 근데 그 뭐 홀대론인가요? 예. 뭐 대접을 초라하게 받았다라는 건데 그렇죠. 아마 또 대접을 화려하게 받았으면은 예. 초라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 화려하게 받았으면 또 외화 내빈이다. 결론을 딱 정해놓고 예. 겉만 번지르르. 그렇죠. 예.
당했다. 뭐, 그렇죠. 근데 실제 했겠죠. 중요한 것은 그 한중 관계의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또 실현해 냈는가 이제 이런 또 실속을 따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6개월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6개월 예. 전만 하더라도 한중 관계가 걱정스러운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예. 파탄 직전에 이 관계를 어찌 보면 극적으로 이제 지난 가을부터 회복시키고 예. 그걸 확인하는 그런 이제 방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분기점을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국내 이제 주로 이제 보수 매체 중심으로 처음에 제기가 됐고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미디어들도 뭐 혼례론 논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이 됐는데 왜 이런 혼례론을 들고 나왔을까요? 국내 언론 특히 보수 언론들이 그 뭐 팩트 사실의 입각에서 뭐 보도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공격을 하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끌어다가 쓰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논리도 엉켜버리고 이번에도 뭐 혼밥. 예, 혼밥. 예. 혼밥. 저는 사실 그 역대 대통령의 해외 순방 그 이벤트 중에서 예. 이번에 그 아침을 중국 그 식당에 가서 먹은 거. 예, 저는 최고의 이벤트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내에서 사실 평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도 사실 그 좋아하거든요. 예. 아침에 가면 중국 가면 저는 호텔에서 아침 안 먹고 예. 그 호텔에서 보면 보여요. 인근에 예, 예. 그 출근하는 그 어머니가 애를 갖다 자전거 싣고 예. 애를 유아원 데리고 자기네 직장 가면서 둘 다 식당에 들어가요. 중국 사람들이 아침을 거의 집에서 안 먹거든요. 아침을 식당에서 먹는다고. 그 가서 주로 가장 많이 먹는 게 유조라고 예. 중국말로는 다르게 발음하지만은 중국식 꽈배기에요. 설탕 예. 안 묻힌 꽈배기. 그다음에 중국식 콩국. 예. 그 찍어서 먹기도 하고 이제 만두탕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어찌 보면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이 그 국빈으로 방문해 가지고 그 수행원들하고 같이 중국에서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식당 가서 먹은 거예요. 시진핑이 우리나라 방문해 가지고 예. 그냥 호텔에서 주는 화려한 한정식 안 먹고 그냥 저기 종로 가가지고 청진동에서 해장국을 갖다가 수행원들은 먹었다. 그러면 그 노력, 그 자세, 그 열의에 대해서 감복할 거 아니에요. 국내 언론이 뭐 칭송이 자자했겠죠. 그러니까 네. 이 이벤트는 중국 인민들, 중국 국민들을 향한 이벤트지 한국의 일부 언론을 향한 이벤트는 물론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바라봐 보이는 거고 아마 다녀간 뒤에 제가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뭐 문재인 세트라 그래가지고 예, 예. 중국 사람답게 또 이런 거 이제 세트로 해가지고 이제 상술을 이용하기도 하는 모양이던데 그만큼 반향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를 우리 보수 매체가 몰랐다기보다는 예. 그게 혹시 긍정적으로 국내에 보도될까봐 미리 혼밥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가 막힌 프레임을 짜서 열심히 TV 조선이었던가요? 뭐 7기 중에 5기가 혼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했어요. 네, 점잖게 얘기하면은 이제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에 보면은 그 외톨이가 돼가지고 예. 밥도 혼자 먹고 그런 이미지죠. 혼자 밥 먹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예. 쳐다볼까봐 두려워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경우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프랑스 가가지고 외국 갈 때마다 전자레인지를 갖다가 호텔 방에 갖다 놓고 혼자 대패가지고 뭘 대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가져간 거 대패다가 혼자 먹는 그게 일본으로 치면은 그 혼자 화장실 가서 밥 먹는 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 걸 혼밥이라고 불러야지 지금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저돌적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파고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한다는 처절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뭐 예. 총리하고 아침밥 먹는 것보다 100배 낫죠. 100배 효과적인 그 전략적 외교 선택한 거라고 보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던 보수 매체는 이걸로 가지고 아주 입이 마르게 칭찬을 했겠죠. 예, 했을 텐데 그 진짜 혼밥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 그렇게 초라하고 얘기도 못하고 평가도 못 받고 외국에 나가봐야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도 없다.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한 거였겠죠. 예, 이걸 엄청나게 보도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혼밥이라고. 정말 악의적이었는데.
이렇게 성과를 깎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곧 지방선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은 뭐 이렇게 비판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써먹는 걸 보면. 그러면 이 중국 방문에서 여전히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더 나쁜 관계로 이렇게 변질되는 걸 막았다는 점에서 네. 사드 문제를 둘러쌌던 그 긴장과 갈등을 일단은 봉합을 한 거죠. 그런데 네. 왜 봉합하냐, 완전히 해결해야지. 근데 지금 당장에는 완전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예, 없기 때문에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일단은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성과라고 보고 이제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숙제인 것이죠. 뭐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양국 다 굉장히 그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원래 중국은 사실은 이런 외교 문제가 있으면 외교 문제라는 게 예를 들어 전쟁이 나서 어느 한쪽에 항복하기 전까지는 봉합이거든요. 대부분의 외교 문제라는 게. 어떻게 각자 이해가 다른데 완전히 해결합니까? 전쟁 나서 한쪽이 이기서 한쪽이 점령하기 전까지 혹은 항복하고 누군가의 그 어느 일방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예. 최선이 것까지. 안 되면 차선이고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게 외교인 거죠. 자, 그런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봉합. 봉합이 봉합 이상의 해결책은 사실은 없어요, 현재는. 일단은 봉합이죠. 예. 일단은 봉합이고 전쟁할 때도 보면은 그 휴전을 하는 것이지 무슨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단계는 그렇게 나가는 거고 이번에 저는 그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아침을 갔다가 충칭인가요? 거기서 예. 아침을 갔다가 그 중국의 가장 서민적인 식당 가서 먹은 그 이벤트 그 혼밥 이벤트를 예. 만든 사람은 이벤트. 저는 상 줘야 된다 봅니다. 상 줘야 된다 오히려. 예. 오히려 상을 줘야 된다. 혼밥 이벤트라고 하시면 안 되고 서민 식당 이벤트. 그렇죠. 자, 고평가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정치권에서 핫한 게 두 가지가 하나는 통합을 이제 한다. 곧 선언할지도 모른다. 크리스마스 선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본인에 대한 선물이겠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선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덩어리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 예, 당협위원장 교체라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은데 예, 국회의원들한테 생존권이거든요. 이게 예, 굉장히 큰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내부에서 이걸 왜 했느냐, 누가 바뀌었느냐, 누군 들어가 못 들어갔느냐 말들이 있는데 우선 통합 선언 하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선언을 하겠죠. 예. 근데 그 선언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언이 이제 당헌 당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데 그 이행하는 것에는 뭐 난관이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 거죠.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당대회를 하자고 하고요. 안철수 대표는 아마도 뭐라고 부릅니까? 그 전당원 투표요. 예. 모두 당원인 사람 모두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왜냐하면 호남 지역에서는 그 지지하지 않는 통합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다른 지역에 또 여론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전당원 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 같고 예. 반대하는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당원 당규상 전당대회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합의가 안 되면 사실 이혼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그 선거연대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는 어떤 가장 약한 어떤 결합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세게는 이제 일부에서는 또 이혼하고 와라. 이혼하고 와라.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일부를 도려내고 오는 것이 자기들은 더 낫다. 뭐 이렇게 보는 쪽까지도 있는데 일단은 완전한 통합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양쪽 다. 물론 통합을 하게 이 드라이브를 계속 가서 이제 통합까지 가려고 하면 국민당 내부에 당에 남아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산수. 그러니까 지금 각각 소속 의원들의 산술 합으로 통합된 당의 의원들 수가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죠. 예. 지금 39명 중에서 뭐 14명 정도는 완강히 반대하는 분들이니까. 최소한 뭐 14명 정도 나가버리면 들어오는 것보다 많아지니까 숫자가 더 줄어들거든요. 숫자가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려는 이유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그렇죠. 예.
네, 그 보수 재편의 그림 속에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 네. 결국 중도 보수로 규합해 가지고 범 보수로 확장하는.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대권 전략으로 이제 보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그쪽에서 지지 기반의 본인이 약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본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한 거죠. 알고 보니 보수였다. 뭐 이래가지고. 예. 자기가 하려고 했던 새 정치는 새 보수 정치였다. 지금. 데미안 이거 예. 데미안. 자. 방랑 정치죠. 방랑 정치. 자유한국당 사정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친홍 체제를 차근차근 구축해가면서 친박들은 계속 쳐내고 있어요. 예. 예. 거기에 친박을 제압해 가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실제. 그렇죠. 그런데 사실 친박 자체가 예. 말이 친박이고 그 뭐 부자망에도 3년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당분간 갈 걸로도 이제 보였지만은 실은 이미 그 수장이 예. 지금 뭐 서울구치소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들도 거의 뭐 지금 체포동의안이 뭐 이렇게 제기되거나 또는 네. 뭐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될 처지에 놓이거나 다 이런 처지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괴멸했다고 봐야죠. 괴멸했다. 네. 그러면 남아있는 양측은 홍준표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신주류 세력이라 봐야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가 그렇다고 친박 몰아내고 당권을 장악하는 데까지는 갔지만 둘이 그냥 잘 지내기만 하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는 이제 다음 시즌이죠. 다음 시즌에서 싸울 상대죠. 이번 시즌에는 힘을 합해야 되는 거고 예. 다음 시즌에서는 서로 싸워야 되는 그런 운명적 관계죠. 유효해 최고위원이 이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한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뭐 아마 이제 그런 게 일종의 뭐 파퓰리즘은 파퓰리즘이죠. 제물로 바친 거죠. 예, 제물로. 그 뭐 로마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이제 관중들이 다 이렇게 손가락을 땅 쪽으로 향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물을 던져준 거죠. 자, 유효해. 최고위원은 재물이라고 지금, 표현됐는데, 저희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나중에 재물이라고 표현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홍준표 대표 본인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일 모레네요. 예, 모레 나오는데. 네, 뭐 이번 주에 주요 재판들이 이렇게 대법원에 여러 개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하고, 아마 이거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파기환송되면 안철수 대표에게 좋은 겁니다. 유승민 대표하고. 그렇죠? 네. 예. 자유한국당이 흔들려서 나중에 뭐랄까요. 구속력이 약해지면 흡수하려고 하니까요. 떨어져 나오는 분들 좋은 거고. 만약에 대법원이 이제 무죄를 확정해버리면 예. 그러면 홍준표 체제가 더 공고히 되겠죠? 근데 뭐 그럴 파기환송 되게 되면은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친박의 대사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은 바른정당 같은 어떤 자유한국당을 모태로 해가지고 보수를 개혁해 보겠다는 예. 그런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죠. 맞습니다. 예. 복당파하고 바른정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많아요. 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하고는 안철수 대표의 계획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또 예. 바른정당이 저쪽을 더 바라봐서 지난 시간에 또 꼭 얘기했어야 앞으로 꼭 얘기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개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구 개편제. 이거 좀 어려운 얘기여서 다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안 하고 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려운데 원래는 자유한국당이 먼저 꺼낸 얘기죠. 개헌은. 예. 먼저 끊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헌 시기가 요즘에 이제 쟁점이 되어버렸는데 지방선거 내년 2018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한다. 예. 즉 지방선거 투표하는 날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약속을 했고 특히 예.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는 이렇게 그 문서로 서명까지 했었어요. 예.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고 나왔었고 자유한국당이 그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고 사실 지금 개헌하자는데 반대하는 정당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지금 이 개헌을 갖다가 이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은 예.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약속은 지켜야 되고 약속 못 지켜서 면허 반납해야 되는 거죠. 면허 반납. 예. 이거는 정당 등록 취소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 등록 취소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할까요? 내세우는 거는 이제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건데 아니 예. 헌법을 갖다가 36만을 고치는데 일개 지방선거 뭐 지방선거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선거 한 번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 불리해요. 개헌 안 한 데서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불리한데 예. 더 불리할 것도 저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전국의 주도권을 갖다가 이제 그 뭐 정부 여당이 쥐게 될 거 우려한다는 건데 네. 그것도 저는 뭐 그것 때문에 개헌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어쨌든 개헌안이 통과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의석수상 개헌안을 누군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아예 합의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네. 그 점을 갖다가 자유한국당을 최대한 압박해야 된다. 일단은 약속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약속을 못 지키겠다면 그 국민들에게 사과해야죠.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고. 그리고 개헌을 갖다가 할 생각이 없다면 국민들에게 사과를,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정당을 해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시점을 조금 바꾸면 좋겠다. 예. 뭐 이때는 불리하니까 뭐 두 달 후에 석 달 후에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약속을 국민들 앞에 공언하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개헌 열차를 멈출 이유는 없다. 개헌 열차가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하기로 했다면 그 6월 13일 역에는 서야죠. 근데 그걸 안 쓸 생각인 것 같아요. 안 쓸 생각이라면 그럼 그 다음 역이 어디냐. 예. 그거라도 국민들에게 밝혀라는 거죠. 밝혀도 지킬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지킬 것 같으면은 예. 이 운동장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운동장을 떠나라.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개헌을 할 수는 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사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건 부채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건 그대로 두고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뭡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선거구제 개편이죠. 예, 뭐 여러 가지가 사실입니다. 저는 정의당은 기본권 신장과 지방분권을 네. 강조하는 게 기본이고요. 특히 기본권과 관련해서도 해서 이 노동권을 갖다가 복원시키는 네. 제헌의회 수준으로 우리가 이 정부를 처음 만들 때 네. 헌법을 처음 설계할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독재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부당하게 기본권들을 제약한 특히 노동상권을 제약한 부분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내용. 그다음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비례성의 원칙을 선거에 못 박는. 예. 이제 헌법 조문에다 못 박는. 비례선거의 원칙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네. 이제 국민의 민심 그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네. 있도록 하는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하나는 이제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의 선거 제도가 예를 들면 가장 뭐 비근한 예로 정의당이 7.3% 얻고 의석을 7.3% 가지는 게 아니라 의석은 2%밖에 못 가지는 예,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말씀했지만. 인구 대비로 네. 표의 등가성 문제. 네. 그 농촌의 한 표가 도시의 뭐 두 표하고 비슷한 지금. 네. 그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게 이 선거구를 획정할 때 예. 예를 들면 10만 명당 한 명을 뽑는다고 이러면 농촌 같은 도시에는 20만 명당 한 명까지를 허용하는 거예요. 예,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이 되면 위헌이다. 뭐 1.25, 1.3대1 이렇게 이제 비율을 정했는데. 비율을 정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대1까지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 지역이 어차피 인구가 좀 적어서 네. 1대1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렇죠. 예. 이제는 지금 2대1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1.5대1 정도까지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하게 만들어야 되는 도시 15만 명이 농촌 10만 명하고 같은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정도까지. 지금은 농촌 10만 명이 도시에 20만 명이 되는 네.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촌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유리하죠. 네. 그렇죠. 정치 세력이. 그래서
농민들의 어떤 그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것이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렇죠. 농촌의 그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들을 갖다가 그 정치 세력들을 연명시키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례성의 원칙을 갖다가 더 되살리는 그런 이제 그 헌법 조항을 갖다가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10만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네. 네. 국회 자문위원회 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 요는 결국은 표를 받은 만큼 국회의원들이 국회 진출해야 되는 게 맞고 또 하나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자면 농촌이 보수성향 때문에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이 유리하게 지금 짜져 있는 비율을 낮춰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두 가지가 반지까 요 비례성의 원칙은 뭐 명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독일 정당 명부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명칭이 있는데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리고 지금 권력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지만은 어떤 권력구조가 채택되든 국회의 권한이 다소 지금보다 많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회의 권한을 지금처럼 잘못된 선거제도를 가지고 뽑힌 국회의 권한을 더 높이는 것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전제된 후에 그 속에서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권한이 다소 높아지는 거라면 몰라도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국회의 권한이 더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내각 책임제도 지금 뭐 현재 일당이 될 수 없으니까 내각 책임제도 괜찮다, 좋다 이런 입장이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내각 책임제가 가장 우수한 제도라는 것은 뭐 이론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 다 인정하는 거고요. 문제는 타이밍의 문제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의 국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정치 문화, 예.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어떤 신뢰 정도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국회의원의 실력도 넣죠. 그렇죠. 그것이 또 정당 정치의 어떤 발전 정도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의 내각제를 실현할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사실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각제가 훌륭한 제도로 생각하지만은 지금 당장에 예.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예.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방향은 우리의 내각제 방향이지만 그런데 예. 더 위험한 건 뭔가면은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하에 숨어 있는 이혼 집정제, 예. 뭐 대통령은 외치, 그다음에 그렇지. 수상은 내치, 예. 그리고 대통령은 권한을 한 20% 갖고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는 한 80%의 권한을 갖는. 예.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4천만 명의 국민이 뽑은 사람은 20%의 권한을 갖고 예.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은 국무총리는 80%의 권한을 갖고 예. 그리고 내치 외치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개성공단은 내치입니까 외치입니까? 한미 FTA는 내치입니까 외치입니까? 그 뒤에 깔린 의도를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대통령 당선되기 힘든 집단들이 예. 권력을 서로 나눠 먹기 위해서 너는 20%짜리 권한을 갖는 대통령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80%의 권한을 갖는 실세형 총리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기들 모이는 그 약속 장소를 제3지대라고 붙이고 제3지대에서 모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뭔가를 그래서 새로 뽑히는 대통령은 임기를 갖다가 5년이 아니라 줄이겠다. 예. 줄인 다음에 이 개정된 헌법을 가지고서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 그렇죠. 일부 당선 가능성 없는 연합의 예. 어떤 그런 과제였죠. 자기들이 단독으로 단성이 안 되니까 힘을 모아서 그거 힘을 모으니까 이해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가운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헌법상에 많이 있다면은 그걸 국민이나 국회로 이렇게 또는 지방정부로 넘기는 예. 그런 권력을 갖다가 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의 대안으로 분권형 그것의 대안으로 이원집정부제 예. 이런 걸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발상.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되는데 일부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저는 봅니다. 아,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개헌 이야기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싶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시간도 없어요 별로.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국민들에게 해온 약속이고 네. 마지막 개헌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40년 동안 9번 개헌하고 30년 동안 개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묵은 숙제를 갖다가 털어버리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아대 우수근 교수님 반응이 아주 많습니다. 네. 고정 요청도 많고요. 코너명 제목도 막 보내시네. 우르가즘, 뭐. 가스 운명수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개그는 우수근, 아 이수근, 중국은 우수근. 그런 방향도 있고 이런 방향도 있습니다. 왜 듣는 내가 숨이 찰까? 교수님 다 공감이 가는데 다만 볼륨을 낮춰주세요. 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아무래도 우수근 교수님 조만간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란다스의 개가 130억을 돌파했습니다. 야,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예, 130억 적은 돈이 아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130억이 순식간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130억. 예. 이제 곧 목표액을 다 채우겠네요. 예. 언제 차겠나 싶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대신에 일본에 보내달라고 오겐키 다스카 하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겐키 다스카네요. 다스카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다스카입니다. 이제 아셨군요. 불친절한 애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 과학 최근에는 개그는 별로 안 하고 있는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헐레벌떡. 예, 뛰어왔어요. 방송 시작 10초 전에도 저랬어요. 네. 그냥 없이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자, 요즘 개그는 잘 안 하고 계신데. 네. 네. 해주세요. 예. 오늘은 뭡니까, 제가? 오늘도 개그 아니고요. 네. 날씨 얘기 좀 하려고요. 날씨. 네. 요즘 춥다고 이제. 기상과학. 예. 날씨가 춥기도 춥지만 또 많은 분들이 춥다고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북극, 그린란드, 모스크바, 알래스카보다 더 춥다. 그러면서 그래. SNS에 그 사진 같은 거 올리시거든요. 네. 날씨 이제 앱 같은데 비교해 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나오죠 그런 거. 지금도 제가 오늘 이 순간의 날씨를 보고 있는데 네. 서울특별시 마이너스 영하 9도, 네. 모스크바 영상 1도. 모스크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앵커리지 영하 2도. 그래요? 런던 영상 7도. 런던이 뭐 이렇게, 원래 그렇고. 네, 런던은 원래 뭐 좀 이따 네.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추운 데가 아니고. 그래서 역시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모스크바는 새벽 2시 44분이기 때문에 낮도 아니고 굉장히 추워야 되는데 영상 1도라는. 모스크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게 SNS에서 뭐 수천 번씩 공유가 되고 네. 사람들이 모스크바로 이사 가자. 모스크바 네, 러시아로 이민 가자. 너무 춥다. 단순히 날씨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얘기까지. 겨울은 추운 걸 좋아해요. 추위를 안 타시나요? 추위, 더위는 굉장히 많이 타고 추위는 별로 안 탑니다. 근데 고기 그래. 많이 먹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죠. 몸에 열이 많고 그래서. 네. 저는 뭐 겨울에 추운 거 이 정도는 뭐 겨울은 추운 거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간. 이게 이제 이 상황이 그래서 그래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은 이제 착각도 좀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스크바가 이제 지금 우리가 모스크바라 춥지만 모스크바의 1월 기온으로 가면 기온이 뭐 영하 20도 이하로도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보다는 춥습니다. 물론 모스크바가 아주 추운 곳이 아니에요 상황만큼. 평균 겨울 온도가 우리보다 훨씬 낮을걸요? 몇 도? 평균 기온이 영하 7.5, 9도인가 5도인가 네. 그런데 생각만큼 많이 추운 곳은 원래 아니고 게다가 지금이 가장 추울 때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월 달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추위는 실제로 그런 곳들보다 날씨 자체가 추워졌다기보다는 한겨울 추위가 빨리 왔다. 12월 달에. 네, 왜 1월 빨리 왔나요?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도시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위도를 기준으로 기온을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위도 영향이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요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물론 위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대체로 더 춥죠. 그렇죠. 네. 겨울에 이제 해의 고도가 낮으니까. 네. 일조량도 적고. 네. 추워지는 게 정상이긴 한데. 해가 비스듬히 비추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런던 같은 경우에는 북이 51도에 있거든요. 예. 네. 우리나라는 37도 있잖아요. 네. 38선 미치니까. 거기는 이제 멕시코 만류의 영향이던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아직도 기억나죠, 제가? 수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제가 런던에 이제 몇 년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원종우 씨가 런던에서
기타로 학위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런던에서 없습니다. 예, 이제 산 증인인데 예. 기타로 학위를 받았지만 지금 제가 이러고 있네요. 그거하고 예.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셨죠. 네. 그 이후로 기타로 학위를 받긴 받았는데 전혀 예. 전혀 상관없는. 학위 왜 받았나 몰라요. 제가 그때 갈 때부터 그랬어요. 거기 왜 가냐고. 아, 예,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일단 날씨도 이렇게 하게 됐고 그러니까 런던에 4년을 살았는데 영하로 잘 안 내려가요 겨울에. 맞습니다. 51도인데. 네. 오히려 비가 오고. 그렇죠. 네. 영하로 잘 안 내려가고 또 캐나다 밴쿠버가 있는데 네. 거기도 살았잖아요. 네. 쓸데없습니다. 이 죽어도. 거기도 북이 49도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데 역시 영하로 잘 안 내려가요. 네.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추할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캐나다 반대편에 토론토가 있잖아요. 네. 거기는 밴쿠버보다 훨씬 낮은 43도, 북이 43도인데 우리나라 겨울보다 더 춥거든요. 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바로 다른 요소들 때문인데 가장 네. 중요한 건 역시 멕시코 만류라고 네. 부르는 이 해류입니다. 따뜻한 바닷물이 이동하면서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네. 이 멕시코 만류라는 거는 멕시코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좀 큰 광역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프리카 동부에서 멕시코로 미국 동해안으로 올라가서 네. 대서양을 지나서 영국 스칸디나비아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지나가는 거죠. 바닷물이 그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위도가 훨씬 높은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덜 추운 게 이제 이 영향이 큽니다. 예. 밴쿠버나 시애틀 같은 데는 이제 태평양 난류가 또 있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심지어 겨울에 보시면은 강릉이나 속초가 안 춥습니다. 그런가요? 중간에 홍천이나 철원 이런 데가 춥지. 맞습니다. 이 태백산맥 동쪽은 안 추워요. 심지어는 5도 이상 평균 겨울 기온이 높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쪽으로 난류가 지나가기 때문이죠. 문자가 하나 왔는데 네. 원종호 씨 그렇게 돈 많이 내고 날씨를 알려고 거기까지 갔다니 대단하십니다라고. 예, 과학에 이 한 몸 바치는 거기 기타 치러 갔다니까요. 예. 예. 확인 받아왔어요. 받아왔어요. 네. 쓸데가 없어서 확인을 받아왔습니다. 약간 쓸 데는 있습니다. 그것도. 한때 본인이 직접 기타를 만들어 팔겠다고 했으나 예.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난류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그냥 뭐 진짜 끓는 물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이제 원체 면적이 거대하다 보니까 바다가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원체 면적이 거대하다 보니까 단 몇 도만 높아도 이게 레디에이터 같은 역할을 해서 예. 이제 공기를 덮이는 레디에이터 예. 그런 걸 하는 거죠. 바닷물이 레디에이터 효과. 아 좋습니다. 이해가 잘 가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유럽에서 덥다고 생각하는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곳들 스페인, 예. 그리스, 이탈리아 예. 이런 데가 전부 남한보다 위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예. 근데도 이 온화한 날씨를 유지하는 게 예. 물론 멕시코 만류만은 아니지만 뭐 바다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예. 다 일어나는 현상. 기본적으로 바다에 근접한 도시나 국가들이 바다의 영향을 받는다. 날씨가. 그렇죠. 네. 거기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는 이제 한류도 흐르고 난류도 흐르고 예. 하는데 대륙에서 넘어온 공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예.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공기하고 예. 남쪽에서 남태평양 올라가는 공기가 항상 마주치죠. 거기서. 대륙성 고기압. 네, 거기 이제 마주치는데 예. 그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츠크의 기단이니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건데.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네. 그거 열심히 외워가지고 시험 쳤는데. 그게 이제 마주치는 지점에 있어서 예. 뭐 여름에 장마 같은 거 생길 때 이제 북쪽하고 남쪽하고 따뜻한 저 차가운 기단하고 따뜻한 기단이 이제 마주치면서 전선이 생기고 이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해류 영향이 아주 크다기보다는 이제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딱 그 영향을 받는 건데 사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상상으로만 춥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실제로 춥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한강이 결빙을 했는데 예. 이 12월 초에 결빙을 했거든요. 예. 이게 1946년 이래 71년 만에 가장 이른 결빙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추워졌다. 네, 빨리 추워졌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그러니까 더 춥게 느끼죠. 착각은 아니고 이제 춥기 춥습니다. 아, 예년보다 더 빨리 추워졌으니까. 그런데 네. 예년에 그러니까 한겨울에 가장 추울 때에 가장 낮은 온도와 비교하자면 거기까지 안 갔지만 아니, 빨리 추워졌다. 않죠. 빨리 추워진 거죠. 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추워진 거냐라는 네. 건데.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 네. 이게 네. 뭐 온난화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지구 전체가 계속 더워지고 네. 온실효과 이렇게 더워지고 뭐 이런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네. 온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따뜻해져야 되는데 왜 우리만 추워지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후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니까 해류 얘기도 드렸지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추운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북극의 찬 공기가 네.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인데 평소에는 이 한반도보다 북쪽 위도가 높은 이 북태평양 쪽으로 제트 기류라는 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 네. 알아야 될 게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제트 기류라는 제트 기류 좋아요. 제트 기류까지 네. 받아들입니다. 꽤나 그다음에. 고도가 높은 곳에 네. 꽤나 빠르게 계속 이제 지구를 감싸고 돌고 있는 이 흐름이에요. 예, 네. 항공기들이 항상 영향을 받죠. 항공기 영향을 받죠. 네. 이걸 이제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그렇죠. 역으로 가면 늦게 가고 이런 게 이제 생기는데. 이게 이제 북극의 냉기를 막는 이 에어 커튼 역할을 합니다. 네, 커튼. 예. 네. 근데 이게 약해진 거예요. 에어 커튼이. 왜 약해졌냐면, 북극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이 제트 기류의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아하. 그리고 남쪽으로 쳐져버렸어요. 아하. 원래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타이트하게 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쪽에서 뺑뺑뺑 돌아야 되는데. 네네. 얘가 뜨뜻해져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다. 그렇죠. 이게 예. 고무줄 늘어나듯이 따뜻하게. 속도도 느려지고 아래로 내려왔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쳐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에 있는 모여있는 차가운 공기를 얘가 막지 못하고 네. 밀려나면서 아하. 그 북극 공기가 진짜로 지금 한반도까지 내려와 버린 거예요. 아. 영하 30, 40도씩 아하. 때문에. 네. 지금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에 왜 추워졌느냐. 요거 외우면 딱 좋겠습니다. 네. 제트가 있어 제트가. 제트 기류. 예. 일단 네. 외우기 싫어. 제트라고 하지 마시고. 제트 기류가 있는데 걔가 북극에서 뺑뺑 돌아야 되는데 네. 따뜻해지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북극의 찬 헐렁해졌다. 헐렁해져가지고 네. 북극의 찬 기온이 같이 따라 내려온 거죠. 같이 내려와 버린 거죠. 밀고 내려와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 지금 그래서 추운 겁니다. 네, 제트 기류. 예. 지금 우리 추운 거는 이제 북극 실제로 북극 기후가 내려온 북극에서 거. 온 기온이군요, 이게. 예. 아, 그래서 이제 북극의 찬 바람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럼 깨끗하는 거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현상에 주목해보자면 한반도는 앞으로 점점 더 추워지는 겁니까? 그건 아직 모릅니다. 여름에는 우기가 그 뭡니까? 비가 내리는 패턴이 변했잖아요. 변했죠. 예. 지금은 마치 정글에서 스콜이라고 하죠. 갑자기 네. 집중폭우 내리듯이 예. 확 내리고 멈추고 이런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그런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사실 뭐 기후균형이 깨지는 게 문제라 이게 뭐 훅 따뜻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기후가 불안정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해봐야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추워지는 거냐, 올해. 그건 아직 모릅니다. 예. 네. 뭐 일기예보가 그렇잖아요. 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모른다는. 추운 날씨가 빨리 오긴 했는데. 빨리는 왔는데. 예. 네. 점점 더 추워지거나 계속 추워지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다가 따뜻해질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뭐 모스크바, 알래스카 이런 데 너무 그 동경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한번 날씨를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날씨를 지켜보 이민 가긴 이르다. 그럼 날씨를 지켜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북극에서 그렇습니다. 공기가 밀고 다니는 그런 제트기류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예. 그러니까요. 하나만한 이야기를 오늘. 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앞으로 날씨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벌어진 것은 온난화의 영향이다. 네, 그렇게 온난화라는 봅니다. 온난화라는 게 따뜻해지는 게 아니다. 예. 네. 이 지금 우리가 익숙해왔던 그 기후의 패턴. 그렇죠. 바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비가 안 내려온, 안 내리는 곳에 폭우가 내릴 수도 있고요. 네네. 이렇게 갑자기 빨리 추워질 수도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알 수 없다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만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네.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